계기로 돼가지고 우리나라 독립운동 사상의 처음에 승전이다 이렇게 되는데 이제 문제가 이제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 봉오동 전투에 이렇게 큰 피해를 당하고 나니까 일본에 있는 나남의 사령부에서도 사단 사령부에서도 이거 이래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일본군 전체가 이거는 반드시 토벌하지 않으면은 이 사람들이 언제 처음에는 상당히 얕봤거든요. 독립운동 독립군들이 무슨 무기나 뭐 제대로 가지고 있겠냐 했더니 이게 봉오동 전투에서 그냥 압도적으로 패배를 하다 보니까 이거 가만 놔뒀다가는 이제 큰일 나겠다 해가지고 이걸 어떻게든지 이제 토벌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이제 일본 당국자들의 저거였죠. 그래서 비밀리에 일본의 만주를 침공할 계획을 셉니다. 그런데 중국이란 엄연한 나라가 있는데 일본이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자충수를 두게 되는 거죠. 뭐냐면 그때 당시에 그 여기 훈춘이라는 데가 있죠. 요 훈춘이 있는데 요 훈춘에 일본 영사관이 있었어요. 그 일본 영사관에 비밀리에 서로 짜고서 마적을 시켜가지고 일본 사람이 자기네 영사관을 공격해달라. 그냥 마적들을 갖다가 장강호라는 마적을 갖다가 시켜가지고 그 부대를 시켜가지고 영사관을 공격하면은 우리는 이미 피해 있을 테니까 영사관을 공격하면은 그 마적을 독립군이 영사관을 침범했다는 핑계대고 독립군을 토벌하러 들어오는 명분을 만들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마적들이 두 번에 걸쳐가지고 영사관을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뭐 피했지만 여기서 이제 피하지 못한 일본 사람들도 죽게는 그 죽고 저기 하게 되는데 여튼간에 이 훈춘 사건을 빌미로 해가지고 중국 당국한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야, 독립군이 우리 영사관 피해를 주고 많은 사람이 죽었다. 뭐 저에서 사람들이 죽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토벌해야 된다. 그래 길을 내달라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그렇게 피해를 당했다고 하는데 그 마적인지 뭐 증거가 없으니까 독립군이라고 우기니까 이제 길을 내줄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일본군에서 그 토벌하는 명칭을 갖다가 간도지방 불령선인 토벌 계획 이렇게 얘기합니다. 초토 계획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새로 치면 간도 지역에 있는 불령선인, 불령선인이 뭐냐면 조선 독립군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간도 지역 독립군 토벌 작전, 이게 이제 요즘 명칭으로 하면 그렇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토벌하러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일본군 부대가 동원된 게 뭐 기록에 따라 조금 뭐 차이는 있지만은 한 2만 명에서 2만 5천 명, 이 대부대가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독립군들은 아까 얘기한 대로 일본군하고 전면전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피했다가 좀 잠잠해지면 다시 저거 하자 해가지고 독립군 그 순회들이 모여가지고 자, 일본군이 들어오면 일단 피신했다. 그걸 어디로 피신할 거냐? 안도현 쪽으로 피신하다. 안도현이 어디냐면 백두산 바로 밑에예요. 백두산 지금도 가도 백두산은 원시림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그 밀림 속에 들어가면 암만 대부대라고 하더라도 그게 뭐 우리나라 요거 정도가 아니고 무슨 우리나라 한 도만 한 그런 밀림지대이기 때문에 군대가 또 군대가 설령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밀림지대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게릴라전을 펼 수가 있는 그런 지역이죠. 그래서 안도현으로 피신하자. 그래가지고 독립군들이 모여가지고 안도현으로 피신하는 중에 벌어진 전투가 바로 청산리 전투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면적으로 우리가 일본하고 싸울 수는 없어요. 그래서 게릴라전으로 해서 그걸 피전을,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하다가 일본군한테 포위당해가지고 벌어지는 전투가 청산리 전투입니다. 청산리 전투는 북로군정서군이요. 북로군정선도 이제 이동을 합니다. 저기 일본 군대가 들어온다니까 요 십리평에서 이제 군대를 양성하고 있다가 여기에서 이제 그 연성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기관병들을 양성하고 있다가 그 본부는 이제 이쪽 서대파 쪽으로 나와 있었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동을 하죠. 왜냐하면 여기 다른 부대들은 좀 일찍 이동을 다 했는데 저 부대만은 이제 늦어진 게 거기서 이제 연성소에서 그 말하자면 사관학교에서 학생들을
맞아 졸업을 시키고서 이제 이동한다고 해가지고 이동이 조금 늦었어요. 그래서 그 부대를 끌고서 이제 어랑촌 여기까지 이제 이동하는 중에 여기에서 이제 일본군을 만나게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주로 이제 김자진 부대가 김자진 장군의 이제 북로군용서가 이제 중심이 됐고 여기에 이제 또 합류했던 큰 부대가 이제 홍범도 부대의 이제 대한 독립군이었었어요. 사실은 이 처음에 이전에는 청산리 전투는 김자진 장군만 했다 이렇게 이제 돼 있었어요. 왜냐하면 김자진 장군 밑에 있었던 이봉수 장군이 쓴 우등불이라는 책에 그렇게 소개가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홍범도 존재 장군의 존재는 없었는데 또 저희가 개방된 데 중국에 갔더니 중국에서는 또 청산리 전투는 홍범도 장군이 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서로들 이제 전쟁은 옛날에 났고 서로 해방 나라가 광복을 찾은 이제 서로 이제 떨어졌다 보니까 그 서로 정보나 학술적인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았죠. 나중에 이제 보니까는 이 전투는 김자진 부대 또 홍범도 부대가 같이 치러진 전투라는 것이죠. 이 청산리라는 청산리 대첩이라는 것은 청산리 계곡이 있어요. 청산리 계곡이 한 100리 되는 계곡인데 그 계곡 안에서 이루어지는 전투 한 7~8차례의 전투를 다 합쳐서 그냥 우리가 편하게 청산리 전투 이렇게 얘기하는데 말하자면 청산리 대첩은 여러 가지 소규모 전투를 다 합쳐가지고 청산리 대첩이라고 그래요. 저게 1920년 10월 21일부터 27일까지 벌어지는 전투거든요. 그러니까 한 일주일 가까이 벌어지는 그 전투를 총괄해서 우리가 청산리 대첩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몇 가지를 좀 소개를 한다고 하면 그때 당시에 북로군정서는 대신에 무장을 제대로 갖추고 있었어요. 그 무장을 어디서 났느냐. 체코 군대가 1차 대전에 러시아로 왔다가 체코 부대가 자기네 본국으로 돌아가면서 유럽 쪽으로 못 가고 블라디보스토크 해가서 지구를 한 바퀴 절반을 돌고서 가게 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체코군이 가면서 무기를 가지고서 이제 고향 전쟁이 끝나니까 무기를 가지고 갈 필요 없으니까는 그거를 그 아까 러시아 지역 블라디보스토크를 중심으로 그 러시아 지역에서 전부 다 팔아요. 마침 독립군들은 무기가 필요했고 그 사람들은 이걸 처분하고 가면 더 좋고 하니까는 그 속된 말로 싼 값에 이제 무기를 사게 되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북로군정서의 총재였던 백보 서일 선생이 거기 가서 무기를 구입해가지고 예, 북로군정서를 무장을 시킵니다. 그래서 무장이 말하자면 어느 부대보다 이때 북로군정서 무장은 꽤 체코제 무기를 최신식 무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무기가 꽤 괜찮은 무기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그때 당시 이제 총사령관이 김자진 장군이었고 그 밑에 이제 연성대장 그거는 이제 뭐냐면은 아까 얘기한 연성소 그 사관학교 출신들 훈련을 마치고서 끝낸 그 장교 군단들을 이끄는 게 이제 이범석 장군이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청산리 쪽으로 이동하는 중에 제일 먼저 일어난 전투가 백운평 전투라는 전투가 벌어집니다. 백운평이라는 지역에서 벌어지는 전투인데 여기도 이제 뭐 그 산속으로 들어가서 있는 지역이도 여기도 이제 지형지물이 아까 얘기한 봉오동 전투하고 비슷해요. 양쪽으로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그 계곡의 물줄기가 있는 그런 계곡이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때가 10월달이죠. 10월달이니까 이제 낙엽이 많이 졌겠죠. 그래서 이제 부대를 어디다가 낙엽 속에 숨었어요. 낙엽 속에 들어가서 낙엽을 덮어가지고 총부리만 땅 내놓으니까 뭐 보이지가 않죠. 이 부대도 양쪽에 산 계곡에 미리 가서 내복하고 있다가 적이 들어오는 길을 유인하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총성을 내지 못하게 하고 적이 깊숙이 들어온 이후에 사방에서 총을 쏘니까 이게 부대. 그러니까 이 부대 직접적인 지휘는 그때 당시에 이범석 장군이 이제 직접 지휘를 했고 그 밑에 있었던 소대장급들이 이제 같이 전투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뭐 이것도 거의 뭐 일방적이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낙엽 속에서 보이지도 않는 총뿌리만 내놓고서 위에서 내리 밑으로 쏘니까는 뭐 일본군이 당해낼 재간이 없죠. 그래서 백운평 전투는 멋지게 이제 승리를 하게 됩니다. 뭐
전쟁이라는 것은 어디든지 참혹하죠. 그 전쟁 그 일본군이 이제 많이 죽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대군평 전투 다음에 이제 소위 이제 왈루꾸 전투라는 것이 이제 나는데 요거는 이제 홍범도 장군이 주로 이제 하게 되는데 이것도 이제 그 게릴라전에 이제 기묘한 게 그런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산을 먼저 점령할 때 항상 게릴라전을 하게 돼서는 지형지물을 제일 잘 이용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산에 올라가가지고 높은 지점에서 딱 매복을 하고 있는데 이날따라 안개가 엄청나게 많이 한 거죠. 그래서 홍범도 부대가 위에 있고 이걸 포위해가지고 일본 군대가 들어오니까 위에서 양쪽으로 사격을 하다가 홍범도 부대가 중간에 빠진 거예요. 홍범도가 싹 빠지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겠어요? 일본 군이 저희들끼리 안개가 껴서 보이지 않는 건 저희들끼리 싸운 거죠. 여기서 싸워가지고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되는 거죠. 말하자면 자기네들끼리 오인 사격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그 왈루꾸 전투에서는 그렇게 이제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백운평 전투 이게 전투가라는 것이 이 게릴라 이쪽 그 부대들이 수가 적은 한 아까 얘기한 대로 한 2만 5천 명 이상의 군대가 들어오고 여기는 불과 뭐 다 해봐야 한 천여 명 홍범도 부대 저기 홍범도 부대하고 이쪽 다 해야 그 김자진 부대가 한 1,500명 홍범도 부대가 한 그 정도 그거보다 조금 못 미치는 그런 정도였으니까 이거는 뭐 포위돼도 얼마든지 포위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죽으라고 밤새도록 싸우고 전쟁이라는 것은 그 휴식이 없는 거죠. 계속 싸우다 보면은 계속 거기서 적을 물리쳤지만 계속 싸울 수가 없는 게 적이 그 지점을 알기 때문에 지원 부대가 또 오게 되면 거기서 싸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싸우고서 적이 어느 정도 물러나면 다른 지역을 피신을 해야 됩니다. 그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게 되죠. 그래서 저기 김자진 부대도 거기서 싸우고서 이겼지만 거기 머물 수 없이 다른 지역으로 옮겨갑니다. 옮겨가다가 보니까 바로 거기에 있는 한인 부락에 한인이 와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조금 더 가면 그러니까 가서 이제 좀 쉬려고 했더니 여기 조금 더 가면은 일본군 기병 부대가 여기서 쉬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가를 해주는 거죠. 자 이게 독립군 아까 그 독립군의 저기 독립군이 고기라고 하면 그 기반이 되는 물 이게 한인 사회거든요. 그 한인 사회가 아까 그런 뭐 재정적인 도움이라든지 군 보충도 할 수 있는 병력이라든지 이것도 되지만은 이런 식으로 싸움할 때 그런 정보, 적의 정보를 알려주는 것도 전부 다 이게 한인 사회 한인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한인 사회가 제대로 적이 안 되면 독립군들이 제대로 그 활동을 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한인들이 그 적의 기병부대, 적의 기병부대라는 것은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일반 병사도 한 120명 정도 되면 대단한데 기병, 말탄 부대, 말 120필이 있다는 것은 엄청난 그 파워를 가지고 있는 부대죠. 그 이제 거기에 야영하고 있다고 하니까는 와서 지금 힘들어서 피곤해서 죽겠고 밥도 못 먹고 해서 쓰러질 지경인데 있다고 하니까 또 적을 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바로 코앞에 있다고 하니까. 그래서 또 잠도 못 자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또 거기 새벽에 가서 습격을 했어요. 그래서 120명에 되는 기병을 습격해가지고 거기서 겨우 두세 명이 살아서 도망갔어요. 자, 기병대가 또 이제 살아서 도망갔으니까 그러니까 거기도 엄청난 적이죠. 뭐 기병대 말하고 일본 군대까지 한 120명이 몰살을 했으니까 일본에서 엄청난 손해가 된 거죠. 자, 그러고서는 그 계속 있지 못하는 게 또 탈출한 사람이 있으니까 탈출한 일본군이 있으니까 또 그 자리로 또 올 거 아니에요. 또 그 자리에 또 있지 못하고 또 이동을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간 것이 이제 어랑촌이라는 데까지 갑니다. 어랑촌에 갔을 때는 이미 한 2, 3일 동안 잠도 못 자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아주 기진맥진해가지고 툭 치면은 그냥 쓰러질 것 같은 그런 상태들이 된 거죠. 그게 다행히 이제 어랑촌에 가서도 위에 고지를 먼저 선점을 해가지고 있었고 여기 이제 나중에 홍범도 부대도 이 근처에 있어가지고 나중에 서로 공동 전투가 벌어지는데 김자진 부대도 이제 위에 올라가서 전투를 하고 있는데 밑에서 이제 새카맣게 몰려오는 거죠. 일본 군대가 거기에 이제 있는
그래가지고 전투가 새벽부터 벌어지는데 전투가 뭐 거의 뭐 반 하루 정도 이제 계속 벌어지는데 이 어랑촌에서 어랑촌 전투에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백운평 전투에서부터 싸워가지고 지치고 있는 독립군들 밥도 제대로 못 먹었죠. 그래서 그 마을 어랑촌 마을의 주민들이 이 독립군 밥을 못 먹었다고 해가지고 밥을 싸들고 광주리에 메고서 올라옵니다. 그 아녀자들이 그걸 주먹밥을 만들어 가지고 올라오는데 이 올라오는 자리가 뭐예요? 전쟁터예요. 총알이 날라서 언제 자기가 죽을지 모르는데도 독립군 배고프다고 광주리에다가 주먹밥을 해가지고 올라오는 거죠. 그 정신 그 저거가 없었으면은 그 독립군이 살아남지 못하죠. 그래서 총을 쏘는데 총 쏘는 게 뭐 한쪽으로 밥을 먹으면서 할 수 없으니까 심지어는 입에다 갖다 주먹밥을 집어넣어줬다고 할 정도로 그냥 정신없이 싸우는 그 와중을 뚫고서 돌아다니면서 독립군한테 그 주먹밥을 먹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런 상황을 우리가 상상해 본다고 하면은 그때 일본군을 물리치고 나라를 찾겠다는 그 의지들이 독립군만이 아니고 거기에는 동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의지가 상당히 강했다는 것을 우리가 상대적으로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 그 어랑촌 전투에서는 자,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전투가 이제 하다 보니까 여기는 제일 먼저 떨어지는 게 식탄이에요. 총알이 떨어지니까 이제 더 싸울 수가 없잖아요. 후퇴를 해야 되는데 후퇴를 와악하면은 다 전멸되죠. 왜냐하면 한꺼번에 후퇴하다가 다 몰살 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한 부대는 남아가지고 적을 막아야 돼요. 그 올라오는 동안에. 그래야지 나머지 부대가 후퇴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자원을 해가지고 내가 남겠다고 해가지고 하는데 여기에 이제 대단한 인물이 이제 그 최인걸이라고 하는 기관총 부대 대장이었던 사람. 그 김자진 부대가 이제 기관총이 네 문인가 그때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기관총 부대를 이끌어 최인걸이라는 그분이 다 저거 가라고 하고 자기가 뒤에 그 적을 막겠다고 후퇴하라고 해놓고는 기관총에다가 자기 몸을 묶어가지고 그 의지는 뭡니까? 더 이상 자기는 물러가지 않고 여기서 죽겠다는 의미죠. 그 기관총을 자기 몸에다 묶고서 적이 올라올 때를 계속 쏘다가 장렬하게 전사를 했죠. 우리 역사상에 그나마 그분의 이름만이라도 남아있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많은 사람들은 이름도 없이 청설리 전투에서 죽어갔다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많은 지금 독립운동가들이 포상을 받고 뭐 있지만은 여기에서 숨져간 많은 사람들은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름도 없이 만주벌판에서 그렇게 돌아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어랑촌 전투 끝나고 이제 그 외에도 이제 계속 전투가 있었어요. 뭐 맹개골 전투다, 그 다음에 뭐 말록구 전투, 그 다음에 쉬구 전투, 뭐 천보산 전투, 고동화 전투. 이걸 아까 다 합해서 이제 청설리 전투라고 이제 얘기했죠. 그러니까 계속해서